24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네요. 우리 황하수소, 관정부식, 하수관로에 이제 관정부식에 관한 거죠. 자, 우리 관정부식이 뭐예요? 자, 여기 지금 하수관이에요. 하수관이니까 DO가 부족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돼요? 침전도 일어나고, 찌꺼기도 침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네, 현기화됩니다. 현기화되니까 현기성기체 누가 나오나요? 네, 황화수소가 나오게 되겠죠. 뭐 황화수소가 여기서부터 이제 가스가 나오니까 어디에? 관의 정수리 부분에 가서 얘가 누구랑 이쪽에 있는 물과 결합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수관은 시멘트, 그죠? 시멘트로 많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녹아요, 그죠?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관정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화수소 부식 대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관정부식 대책을 찾는 거예요. 자, 원인이 뭐였어요? 침전됐고 현기화됐고 세 번째는 황화수소가 황산으로 바뀐 거에 문제였죠. 그럼 얘를 다 이제 우리가 줄이면 되는 거예요. 침전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침전되지 않도록 유속을 높이든가, 그죠? 아니면은 찌꺼기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기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DO를, 그러니까 산화제 같은 걸 넣어줘서 산화시킨다든가, DO를 높여준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현기화 덜 되게 희석시켜주는 거죠. 그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여기 보면 황화수소가 황산으로 요렇게 혹은 요 현기화되면은 황산이, 물속에 있는 황산이온이 현기화돼서 황화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 관여하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살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산염 환원세균, 그죠? 이 황산염 환원세균이 황산염을 환원시키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황산염 환원세균, 얘가 못 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균시키기 위해서 우리 살균제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게 뭐 염소라든가 과산화수라든가 살균제로 사용되는 거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요, 이 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튼튼해져요? 네, 우리가 라이닝 그러죠. 코팅하는 거. 그러니까 내식성, 부식에 강한 재질로 코팅을 해주던가, 아니면 재질 자체를, 관 재질 자체를 부식에 강한 재질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관정, 이제 부식의 대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관 청소한다. 청소하면 밑바닥에 찌꺼기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2번, 환기시키는 거, 희석시키는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환기시키면은 현기화가 방치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산염 환원세균의 활동을 촉진시키면 황화수소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얘를 억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렸네요. 얘 활동을 우리 살균제 같은 걸 넣어서 억제시켜줘야 황화수소 발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번 방식 재료, 이게 뭐예요? 부식성에 강한, 부식을 방지하는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제 코팅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5번 문제. 자, 요 문제는요, 우리 보통 이제 여과 그러면 급속 여과랑 완속 여과 비교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 여과사에서 마모율이라던가 세척 탁도까지 나온 건 처음이에요. 요것도 좀 여과에서 조금 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해설에다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기억해야 될 요 급속 여과, 여과사에 관련된 설계 조건 제가 넣어 놨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봤더니 4번에 여과사의 세척 탁도가 5에서 10도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틀렸죠. 30도예요. 요거는 암기니까 여러분 따로 볼 거 놓고 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26번. 자, 요거는 합리식 계산 아니고 내용 문제네요. 자, 합리식에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360분의 1이에요. 자, 제가 합리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여기 3.6분의 1 CIA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위 환산으로 360분의 1 CIA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뭐가 달라져요? 우리 면적, 유형 면적, 혹은 배수 면적의 단위가 달라지죠? 배수 면적 단위가 킬로미터 제곱이면 3.6을 쓰고, 배수 면적 단위가 헥타르일 때는 360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때 C는 뭐예요? 유출 계수. 정확하게는 총괄 유출 계수입니다.
이 범위, 유역 범위 혹은 배수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총괄 유출 개수가 되고요. 얘는 단위가 없죠. 그다음 I는 뭔가요? 강우 강도. 단위는 네, 시간당 밀리미터, 시간당 몇 밀리미터에 비가 왔는지. 강우 강도. 그다음에 A는 뭐예요? 얘를 우리가 유역 면적. 여기 비가 내렸을 때에 여기 이 유역에서 내리는 어느 곳에서든 이 관으로 혹은 이 하천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이걸 유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한강 유역 그러면 한강 주변이죠. 그러면 그 한강 유역이라고 하면 한강 유역에 어디에 비가 떨어지든 다 한강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유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역 면적은 배수 면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C는 유출 개수 맞네요. 2번 우수 유출량 산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 이게 뭐예요? 계획 우수량이죠? 맞네요. I는 유달 시간 내에 평균 강우 강도다. 근데 이 강우 강도인데, 이 강우 강도에서 우리 강우 강도 식에 T가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유달 시간이에요. 유달 시간은 이제 우리 유역의 끝에서부터 관에 물이 들어오는 유입 시간과 관의 상류에서 관의 하류까지 흘러가는 유하 시간 합친 거죠. 그래서 유달 시간의 평균 강우 강도 맞습니다. 4번 A는 통수 단면적 아니죠. 관의 단면적이라는 뜻이죠. 관거의 단면적 아니죠. 뭐라고요? 이 유역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배수 면적, 유역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